걸 시작하기도 전에. 자, 우리 다 들을게요. 그럼 잘 들으시오. 아, 김영사. 청구서 보낼 테니까 보상금이나 준비해. 저 씨발! 야, 가세요. 아니, 진짜. 언덕내 주인이었던 4차 당정민 비슷한데 미키리 제가 종업원이었는데 키가 큰 미인이죠. 독과한 환자가 있었는데 이제 저녁에 제가 한 번 환자 기다렸어요. 집에 가시다 이거. 아니 그런데 둘이 그 무슨 일로 이래 말다툼이 나가지고 그 따로따로 왔대요. 아 진짜 귀여워. 4차 사건 났는데 찔떡 정말. 네 그거 귀여워. 밖에 알았어. 아 저기 김이 지키셔야 돼요. 어? 근데 그리고 내가 너를 한 번에 주지 나 재산이 없나 인품이 없나 아 왜 이래 이거 씨발 진짜 전화 얘기도 똑같은데 너도 똑같네. 그래 내 전화 한번 걸어줄게 개새끼야. 예 원장님 전화 걸겠습니다. 네네네네. 니가 팔 막혔는데 그래 막 뭐가 잘못되어서 판단이 잘못되어서 뭔 일 팔자 요망인지 30 넘은 년이 젊은